자, 24번 질문 들어갈 건데, 단어를 먼저 좀 보자. 자, 이게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뭐뭐라는 것, 뭐뭐 자신, 뭐뭐 자체 이렇게 해서 그래. 예를 들면, what he is, 그 자신, 그 사람 자신, what she is, 그러니까 그녀 자신, 그녀 자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have to가 해야 한다잖아. 근데 예시 아직이지. 그럼 말을 합쳐봐. 아직 해야 돼. 아직 해야 돼. 안 했단 뜻이지. 예를 들어볼까? 나 아직 숙제해야 돼. 아직 안 했다고.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미리 한번 보고 들어가자. 어딨냐면, 여기 있거든, 여기. 자, 여기를 먼저 보시면, 자, have yet to가 나왔지. 그러니까 아직 안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does feel nothing.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아직 뭐안한 겁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what 주어 비동사잖아. 자, what 주어 비동사거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가주어야. 그리고 진주어야. 그럼 해석이 조금 응용이 되어야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가주어는 당연히 해석을 안할 거고, 주어 자리에 들어갈 말이 사실은 이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문장을 읽어야 될 건데, to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some event. 이렇게 가야겠다.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주어. 결론적으로는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뭐라는 것, 뭐뭐 자신, 뭐뭐 자체를 가지고 읽어볼게. 그러면 어떤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그것을 느끼는 거다. 어떤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되게 어려운 문장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 봤고, 그다음에 have yet to 표현 하나 봤고. 자, 글이 굉장히 길어. 집중력 잃지 말고 잘 보자. 자, 우선은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해석 팁이지. 부정어가 이렇게 두번 나오면 둘다 지워버린다. 이중 부정이니까. 그러니까 흔하다.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듣는 건 흔하다. 뭐할 방법으로써? Intensifying negative emotion.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슬픈 노래를 듣는 건 흔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픈 노래를 듣지. 왜? 내그 슬픈 감정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되게 웃긴 현상을 말하는 것 같아. 좀좀 찍고. 자,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뭐할수 있는 수단으로서. Focusing our reflection on situation of great importance. 자, 여기 보면은 of 플러스 명사야. 이게 형용사지. of 플러스 명사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 매우 중요한 상황 이렇게 가겠네. 그리고 reflection이라는 단어가 성찰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찰을 중요한 상황에 집중시키는 방법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말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내 예시를 들으면서 이제 글을 읽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별을 했어. 뭐 여자친구랑 만약에 헤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슬픈 노래를 들어.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강화시킬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별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내 성찰을,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볼게. 내 집중을, 그 중요한 상황에 내 집중을 포커스 시키겠다는 거지. 그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서 슬픈 감정이 들때 슬픈 노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계속 emotional reaction have a searchlight effect. searchlight는 밑에 써 있더라고. 뭐 탐조등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 searchlight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서치를 하는 조명이다라는 의미에서 탐조등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 자, 감정적 반응은 탐조등 이펙트를 가지는데, 그게 뭔 소리냐? 설명을 해줄게. 탐조등 이펙트를 가진다. 그것들은 우리의 포커스를 강화시켜 준다. 강화시켜 주는 거 맞지? 강화시켜 준다. 아까 intensify라는 말을 했잖아. 강화시켜 주는 거고.
Just as Phil rivets our attention to a dangerous object. 자, just as는 그냥 뭐뭐처럼, 단지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될 건데 이 rivet이라는 단어가 고정시키다라는 동사로 쓰였어, 지금. 들어봤어? rivet? 옷 만들 때, 옷 고정시킬 때 쓰는 금속을 rivet이라고 하거든? 여기선 동사로 쓰인 거지. 그래서 공포가 우리의 관심을 위험한 물체에 고정시키는 것처럼. 이거 상상돼? 공포가 우리의 관심을 위험한 물체에 집중시킨대. 상상이 돼? 상상되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 천장에 이렇게 샹들리에가 있어.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감정 무서워. 그러면은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나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지. 그거 우리의 관심을 그 물체에다가 고정시켜 버리잖아. 그러는 것처럼 강력한 감정은 우리가 더 깊은 수준의 집중을 얻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게 되면서 affording rich reflective or imaginative experiences. 이거 제공으로 해석을 할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공하면서 더 풍부한 어떤 성찰적인 상상의 경험을 제공해 주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냥 비슷비슷한 말들의 연속이라고 보면 되는데 내가 어떤 중요한 사건을 경험을 했어. 그래서 슬픈 노래를 들어서 내 감정을 극대화하는 거야. 감정을 intensify 할 거래. 그리고 감정을 intensify 하면서 내가 뭐 할 거냐면 그 상황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지. 집중이란 단어 여기 나온 걸로 쓸게. 뭘 쓸까? focus 이 단어를 한번 적어볼까? 포커스.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만 적어도 나중에 복습할 때 좀 도움이 되겠지. 내 감정을 극대화하고 그 중요한 상황에 나의 포커스를 집중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thereby는 그렇게 함으로써 라고 해석하는 부사야. 부사기 때문에 얘는 문장 성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사구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복습할 때 이거 분사구문이고 부사다라는 생각 한 번씩 해보자. 복습할 때. 자, sad song, 슬픈 노래들은 특히 those with suggestive narrative structure 하고 이렇게 닫아볼게. 그리고 sad song이 주어고 aid가 동사야. 자, 괄호 친 건 일단 빼고 나서 해석을 해보자. 자, 슬픈 노래들은 aid in, 도움을 준다. 자아성찰에 도움을 준다. 자아성찰이라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단어를 쓰기는 했는데 약간 상황을 돌아보는 거지. 이별했어. 상황을 돌아보겠지.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대체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송에 대한 대명사 도즈가 나왔어. 대명사. 그 다음에 suggestive narrative structure는 해석을 좀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사하는 바가 있는 서사 구조라고 써있거든. 내가 이거 해설지 보고 왔어. 말이 웃겨가지고. 봐봐.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이야기 구조래.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이야기 구조래. suggestive라는 말이 이렇게 해설지에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써있는데 suggest, 이렇게 뭔가 암시하는 거잖아. 그치? 뭔가 이제 암시를 하는 것 같은 이야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예시를 하나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슬픈 노래인데 그런 거 아닐까? 그냥 멜로디가 슬퍼 이런 게 아니고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면 뭔가 나한테 와닿는 그런 가사야. 이 노래 가사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 그런 말 같아.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이야기 구조. 거창한 말을 썼지. 한 페이지 다 읽었는데 오른쪽에서 키워드 추가할 건 아마 없는 것 같고 다음 거. They have this instrumental value. 그들은 가진다. 이런 instrumental이면 도구적인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도구적인. 자, 이 단어는 좀 생각을 해보자. 도구적인 가치를 가진대. 도구적인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기능을 한다. 기능을 가진다라고 생각해보자. 내가 슬픈 노래를 들으면 내 감정을 intensify 해주는 기능을 가지지.
슬픈 노래는 내가 그 상황에 집중하고 자아성찰을 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구적인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도구적인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단어고. 자, backed by mood inducing instrumentation and vocalization 하면은 여기가 이제 분사구문이야. PP 분사구문. 이제 back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는데 back 하면은 이제 지원하다, 뒷받침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단어. 그래서 분위기를 유도하는 물론 슬픈 분위기겠지. 분위기를 유도하는 악기와 보컬의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의 지원을 받아서 뭐 악기도 되게 슬퍼. 노래 부르는 사람도 슬퍼. 지원을 받아서 그 이야기적인 컨텐츠는 슬픈 노래의 이야기적인 컨텐츠는 아 참 말 어렵다. 이야기적인 컨텐츠는 sees our reflection on personal event.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 seed잖아. 우리가 알지. 뭐 씨앗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성찰에 대해서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가 뭐겠어? 성찰이 점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겠지?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똑같은 말이야. 지금 새로운 말 하나도 없어. This is not always therapeutic. 이거 치료하는 이라는 형용사거든. 그래서 이게 언제나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뭔가 말이 좀 방향이 달라지는 느낌이 난다. 여기부터 흐름이 좀 바뀌었어. 이게 언제나 치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맨날 좋은 거 아니야. Dwelling on a loss, a mistake, an unfortunate circumstance까지 하고 이제 여기가 동사인데 불행한 환경, 실수, 상실에 머물러 있는 것은 dwell on,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야. 머물러 있다. 내가 잘못했던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does not always lead to acceptance or forgiveness. 뭐 언제나 뭐 받아들임을 초래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를 초래하는 건 아닙니다. 네가 뭐 맨날 실수했다고 거기에만 빠져 산다고 해서 너 용서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은 초래할 수 있다. 좌절을 초래할 수 있고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rofound loss deserves profound grief. 심오한 상실은 뭐 할 가치가 있다? 심오하게 슬퍼할 가치가 있긴 합니다. 흐름이 또 바뀌었어. 자, 흐름이 바뀐 걸 자꾸 눈여겨보자. 자, 첫 번째 흐름 전환점 전에서는 내가 그 슬픈 노래를 듣고 막 빠져있는 거에 대해서 글쓴이가 좀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가 여기부터는 약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 근데 여기 but에서 아니 그럴 수 있지. 네가 심오하게 어떤 이별을 했어? 슬픈 이별을 했어? 그러면 슬퍼해도 괜찮지? 라는 식으로 다시 바뀌었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글이지. 글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적어볼게 한번. 여기서 글쓴이가 항상 치료 효과인 건 아니야. 그런데 슬프면 슬퍼해도 돼. 뭔가 크게 상실했으면 슬퍼해도 돼. 이렇게 넘어갔지. 근데 이건 조금 이따 적을게. 뒤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보고 적자. 항상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고 그래도 슬퍼해도 괜찮아 라고 넘어갈 것 같아. 여기 The value of these experiences. 이러한 경험들의 가치는 즉각적으로 명백하진 않아. 즉시 명백하진 않지. 그러니까 너가 그런 슬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경험이 즉각적으로 명백하게 대체 뭐가 좋은지 안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It seems plausible that 해가지고 it that plausible이라고 하면 뭐 그럴듯한, 타당한이라고 밑에 써있을 거야. 그래서 타당해 보여, 그럴듯해 보여. 슬픈 노래가 도와줘, 우리가 보도록 우리가 뭘 가졌었는지, 뭐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써볼게 이제. 슬픈 노래는 내가 뭘 가졌었는지, 뭘 잃어버렸는지 볼 수 있게 도와줘. 이거를 다 적으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상황 인식이라고 적어볼게.
내가 뭘 가졌었는데 뭘 잃어버렸어. 상황을 인식하는 거지. 상황 인식에 도움을 줘.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내가 뭘 가졌었고 뭘 잃어버렸고 이런 걸 인식할 수 있게 해준대. 웃기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이별을 했어. 슬픈 노래를 들어. 미치겠어, 너무 슬퍼.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내가 그렇게 좋은 여자를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좋은 여자를 잃어버렸구나. 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거지.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어쨌든 글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reflection does not always make us feel better. 그 성찰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언제나 우리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야. 실제로 때때로 그것은 만들어.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어. 자, things는 상황이라고 해석하자.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괜찮지? 얘도? 얘도 아까 괜찮았던 것 같고 이렇게.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나왔어. 하지만 we also want to understand. 우리는 또한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싶습니다. 이거랑 그냥 비슷한 말인데.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떤 여자를 잃어버렸는지, 그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냥 비슷한 말이지. 그러니까 이 벗은 사실은 흐름을 바꾸는 벗이라기보다는 얼쏘하고 같이 쓰였잖아. 그러니까 같은데 다른을 말하고 싶은 벗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흐름 전환은 아니야, 사실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글인데 결국은 뭐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The value of such emotionally charged reflection. 자, 여기서 감정적으로 격양된으로 이해를 하자. 얘는 감정적으로 격양된. 그래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양된 성찰의 가치는 단지 인식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it does serve to deepen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 다시 한번 해볼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양된 자아성찰은 슬픈 노래 들으면서 엄청 슬퍼져가지고 자아성찰하는 그런 것의 가치는 인식에 관련된 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해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여기서 내가 이거를 not A, but B로 해석하지 않고 not only A, but also B로 해석을 했거든. 왜 그러냐면 이 merely라는 단어가 단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not only랑 똑같은 개념이야. 얘가. 쓰면서 들어보자. 우리가 not only, but also 공부하면서 not just여도 not only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기억나? not just가 not only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도 같은 개념이야. merely가 단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just랑 거의 똑같은 말이어서 not just, not only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얼소가 생략이 된 거지. 거의 끝나가나? We listen partly for the experiences themselves. 우리는 뭐랄까 부분적으로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음악을 다시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그 경험 자체에 대해서 음악을 듣기도 해. 하지만 그 경험들은 또한 구성해. 구성하는 이라고 형용사 해석하면 돼. 그 경험은 구성해. 뭘 구성해? 우리의 강화되어진 이해를 구성해. 그러니까 이해를 강화시켜 준다고. 똑같은 말인데? 적을 필요 없는데? 자, 부분적으로 이거 아까 했던 그 문장입니다. 이렇게였지, 문장 구조가. 그리고 자체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였어. 그래서 그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그걸 느끼는 거야. To feel the significance. 그 중요성을 느끼는 거야. 뭐 새로운 말 아닌 것 같고. 자, 우리는 가정합니다. 추종합니다. 추정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Those who feel nothing.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맥락상 봤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슬픈 음악을 들어도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개념일 것 같지? 아무것도 못 느껴? 슬픔을 못 느껴?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뭐안한 거야? 아직은 상실에 저항하지 않은 거야가 아니고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어셉트로 가자. 자, 그래서 어휘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내용적인 거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볼까? 아무것도 못 느껴. 슬픈 노래를 들었는데도 안 슬퍼. 그 얘네들은 왜안 슬픈 거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냈다라는 걸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슬픈 거지. 진짜 떠나보냈으면 슬프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They certainly do not understand. 얘네들은 못 느껴. 이해를 못 해. 그 중요성을 이해를 못 해. 적어도 아직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글이 딱 끝났습니다. 어때?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이 읽었는데 사실은 결론은 이거지. 내가 예시를 하나 들은 게 요거였고, 그러니까 이별을 하고 나서 슬픈 노래를 사람들이 들어. 왜 듣는 거냐면, 내가 그 감정을 완전 강화시키고, 내 집중을 거기에 포커스 시키기 위해서 그 슬픈 노래를 듣고 감정을 극대화하는 거야. 물론 언제나 그게 치료 효과만 있는 건 아니고, 슬픈 노래는 상황 인식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뭐 이런 비슷비슷한 말들을 계속 이어나갔지. 자, 그리고 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있잖아. 이거 가지고 빈칸 추론을 낸다라고 하면 좀 지우고 얘기해 볼게. 빈칸 추론을 낸다고 하면 한 여기 정도가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까 내가 좀 설명을 했었지. 여기에 뭐가 써 있는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용만 한번 생각해 봐. 자,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 왜못 느껴? 생각해 보면 돼. 왜못 느낄까를 생각을 해 보면 얘네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던 그 여자를 보냈다는 걸 아직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슬픈 거야. 보냈다고 내가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나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감정이 극대화돼서 슬플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갈수 있는 거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빈칸 추론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정답은, 아이고, 편집을 안 했네. 자, 25번 정답은 5번이고, 24번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보고 끝내자. 이거 PPT 편집을 하다가 놓쳤나 보다. 3번에서 깨볼게. 자, 슬픈 노래의 가치. 땡땡. Reflection. 성찰을 해. 뭐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격양된 감정을 통해서. 이거 슬픈 감정이지. 슬픈 감정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카메라 좀 끌게.